안녕하세요. 박경련의 안전톡톡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전톡톡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코피가 빡 났어요. 이렇게 코피가 났을 때, 상처가 났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 삐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일상생활에서 응급처치법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피부터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네. 그 코피가 났을 때는요, 네. 80% 정도가 한쪽만 할까봐 전방 출혈이라서요. 네. 그게 억지로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제친다거나 억지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네. 그냥 가만히 가장 편한 상태에서 네. 깨끗한 거지 같은 걸로 가볍게 잡아주시면서 네. 기다리시면 한 80% 이상은 지혈이 됩니다. 다음 긁힌 상처 네.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많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까지는 상처, 일명 긁힌 상처. 그때는 그 오염원들이 이 피부에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흙 같은 거. 흙 같은 거. 네, 먼지, 이런, 흙. 네네. 이런 거를 만약에 잘 씻어내지 않으면요. 네. 이게 그대로 흉터가 됩니다. 흉터가. 최대한 네. 흙을 닦아내셔야 돼요. 흐르는 물에 계속 닦아내셔야 돼요. 그 부분을 다 긁어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우시면 병원에서 꼭 네.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흙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네. 막 다 긁힌 상처에서는 진물이 많이 나요. 그렇죠. 진물이 많이 날 때 연고를 바르시는 게 아니에요. 연고를 바르지 않고 그 수빈밴드 같은 거를 바르셔가지고 예. 그 진물을 좀 흡수한 다음에 예. 그것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악취가 지면 예. 그때 또 살짝 많이 바르시면 살짝만 바르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다음 어떤 걸 해볼까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골절이나 네. 이런 뭐 발목을 뼈쓸 때, 요럴 때, 뭐, 붕대 사용법 같은 걸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붕대가 있는데. 예. 붕대는 이제 잡는 방법이요. 예. 이렇게 감으시는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감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돌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차이가. 예.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감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눕혀서 감는 게 아니라 붕대를 위로. 위로 해서 이렇게 이래야 더 감기가 쉽긴 네네. 하네요.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요. 붕대를 세게 감으려고 그러시는데 세게 감으시면 안 돼요. 이게 원래 탄력이 있는 붕대여서 쫙쫙 늘어나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감으셔도 네. 나중에 여기가 압박하는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게 감았을 때는 네. 나중에 이쪽 부위가 네. 이렇게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 현장에서 이제 골절이 됐을 때 응급처치인데요. 이것도 좀 간단합니다. 네.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어른들이 이제 손목 손 짚어가지고 손목들이 많이 손목 많죠. 예. 이럴 때 고정하는 방법이요. 예. 이 손목만 고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목이 부러졌으면요, 예. 이 양측 관절을 다 고정하셔야 돼요. 양측 관절을 다. 양측이라면 여기랑 예. 여기 관절이랑 이 팔꿈치까지 고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부러졌으면 예. 이쪽을 양쪽 관절을 다 고정하시는 거예요. 아,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만 고정하면 여기가 네.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종아리가 네. 만약에 부러졌다면 발목이랑 무릎까지 고정하셔야 됩니다. 아, 연결 부위까지 다 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부러졌다 치면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장에서 그냥 나무 같은 걸로 대셔도 됩니다. 지금 이건 알루미늄 부목인데요.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네. 이렇게 얹으셨네요. 얹었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환자가 제일 편안한 자세가 고정하는 자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시고 예. 잡고 너무 불편하진 않게 네네네. 예, 이렇게 지금 얹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예. 가운데부터 감는 게 아니고 아니라 손 끝에서부터 감는 겁니다. 손 끝에서부터 감아서 올라오셔야 돼요. 예. 이 상태에서 환자한테 최대한 붙이시는 게 덜 아픈 거예요. 환자 몸에 네, 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잡고 예. 본인이 안 아프게 잡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요 양천소방서의 쌍규 반장님과 함께 응급처치법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